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시에 있는 많은 청년분들 그리고 의왕시 관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에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축제가 있어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관내 14개의 의왕시의 기업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의왕에 있는 많은 청년들께서 구직을 위해서 참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자분들의 긴장을 조금 풀어줄 수 있는 이렇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부스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사람들마다 피부톤이 다 다르죠? 자기한테 맞는 색깔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생소한 걸 수도 있는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부스는 그 자기에게 어울리는 컬러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에요. 자, 얼굴 아래에다가 이렇게 컬러천을 대보고 이 색이 얼굴에 비쳐 올라왔을 때 보여지는 현상과 쿨톤이 얼굴에 비쳐 올라왔을 때 현상을 보는데 리포터님이 보시기에 네. 저는 쿨톤의 레드하고 웜톤의 레드 중에 어떤 색이 더 저한테 좀 더 건강해 보이는 것 같으세요? 저는 이 진한 게 네. 네. 웜톤이 더 네.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잘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리포터님? 네, 저도 이제 면접 볼 때 가장 걱정되는 게 이 정장색이 저랑 맞을지 안 맞을지는 남이 봤을 때 또 어떻게 보여질 수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이 얼굴에 비쳐 올라오는데 웜톤의 핑크가 얼굴에 비쳐 올라오는데 3초 정도 필요하고요. 네. 이렇게 떼봤어요. 쿨톤의 핑크를 갖다 대는데 우리 리포터님의 피부색이 어때 보이십니까? 초콜릿색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런데 웜의 살구색을 갖다 대니까 어떠세요? 네, 훨씬 더 온화한 느낌. 아, 그런가요? 나. 아. 웜톤에서도 가을 색상이 잘 어울리는데요. 여기 지금 셔츠가 네. 이제 쿨톤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셔츠 색상을 선택하신다면 네. 앞으로 그냥 화이트가 좋아요. 화이트. 네. 감사합니다. 아우. 서류를 넣을 때 자기소개서를 쓰죠. 이런 자소서나 이력서를 컨설팅을 해주는 부서가 또 있습니다. 한번 또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같이 가시죠. 네, 제가 자소서 쓸 때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훌륭하신 어머니 아버님 밑에서 슬하의 몇 남 몇 녀로 태어나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자소서가 거의 없죠. 네. 화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소서는 네. 화석입니다. 네. 절대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러면? 채용 트렌드 자체가 직무 역량 중심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본인의 확실한 직무에 대한 역량들이 잘 녹아날 수 있도록 자소서를 쓰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내가 정말 그 직무 역량을 잘 발휘했던 최근에 스토리 중심으로 쓰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역시 컨설팅 해주시는 분이라 저보다 말씀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의왕 관내에 있는 회사를 한 군데를 또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아, 예, 저는 임팩 엔터프라이즈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한월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도 임팩 엔터프라이즈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성룡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산업용 그 장비를 만들고 있는 업체고요. 보통 자동차 전장 제조하는 그 라인에 들어가는 장비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팩 엔터프라이즈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있으신가요? 항상 배우려는 자세, 그리고 끈기가 있으시고,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밝은 분이 좀 저희 회사에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러신 분들을 우대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30대신가요? 중반. 중반이세요? 네. 제가 조금 더 위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신데 벌써 과장님 타이틀을 다루셨고 회사가 그만큼 좋기 때문에 계속 다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팩 엔터프라이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또 우리 의왕 관내에 있는 회사를 또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아까 알기로는 지금 대표님이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 어느 분이 대표님이신가요? 대표님 손?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분이 대표님이십니다. 우리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년 반 된 회사인데요. 신생업체입니다.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어떤 부분 소재인데요. 매스 프로 컨트롤러라는 기체 제어 장치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2년 반밖에 안 됐지만 신생업체로서 열정과 도전 정신만 있으면 같이 갈 인재를 좀 찾고 있습니다. 옆에 대표님이 계시지만 많이 불편하겠지만, 네, 대표님이 또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네, 지금 되게 불편하신 것 같아요. 어깨가 많이 움츠려졌어요. 직원분께서 생각하는 우리 회사만의 장점이 있다면 굉장히 칭찬을 잘해주시고 네.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 없이 일단 들어주시고 네. 시도하게끔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장님 굉장히 뿌듯하시겠습니다. 네, 훌륭한 직원분과 함께 네, 오셨는데 자 여러분들 보셨죠? 많은 회사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9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더 늦기 전에 빨리 오셔서 컨설팅 받으시고 좋은 직장 그리고 좋은 정보도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왕이는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